보고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예를 들어 참모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서 판단해가 보고한 거예요. 참모들하고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보고계통의 혼선도 있었는데 저는 저희 직속 상관인 장관님께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토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 결심을 제가 해서 장관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참모들 어떻게 우리 사령관한테 어떻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그 보고할 때는 청해도 보고하는 거 또 이렇게 다각도로 얘기를 해서 제가 우선 이것은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서 장관님께 우선 보고하는 것이 맞다 해서 장관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사령관이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논의를 할 때 참모들이 사령관은 이거는 장관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 이거는 보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정리하십시오. 혼자 예, 결정한 건 아니고요. 참모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요청하셨던 합참의장님은 출석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각군 총장님께서는 계령대로 출발 안 했으면 서울 인근에 계시면 요청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체론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군부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철원하천 양구 인제 홍천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늘 군인과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군에 대한 애정 또한 누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를 왔습니다. 근데 첫 질의부터가 너무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진실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 문건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비상계획의 수립이다. 또 하나는 일부 정치 군인 세력이 쿠데타 실행계획을 세운 것이다. 내란 음모를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죠. 그렇죠, 장관님. 네, 그런 언론이 보도된 걸 봤습니다. 장관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이 문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합수단에서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장관님의 입장을 듣는 겁니다. 장관님 생각은 없습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국회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시각이 맞습니까? 그거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좀 발언 좀 멈춰주세요. 시간 좀. 지금 네. 당연히 답변해야 될 사항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다가 답변을 안 하면은 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주세요.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장관이 답변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질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장관님은 국방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장관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확인을 위해서 기무사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세요. 이 문건을 3월 16일 날 국방부 장관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서청원 의원님의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보고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제가 장관님실로 들어간 게 11시 38분입니다. 예. 그 장관님께서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네. 그렇게 대면복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중함 최초에 이 사안을 보고받으시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거나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의하면 이 문건을 그냥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해서 그리고 왔다라고 보도된 사실 보도된 거 아시죠? 네. 어느 게 사실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사실이에요?
첫 번째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죠?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송영무 장관님. 네. 놓고 가라고 해서 그냥 놓고 갔다. 장관님 발언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네. 분명히 드러난 거짓말을 왜 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기무사령관이나 이 자리에서 기무사령관, 국방부 장관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사에서 밝혀지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자, 장관답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기무사령관께 여쭙게요. 네. 지금 언론에, 지금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공개한 문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USB에 담긴 문건,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이거 두 개뿐입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두 가지고. 네. 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올 문건 없습니까? USB를 특별수사단에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사령관께서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USB에 담긴 문건은 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송영무 장관께 질문 드릴게요. 7월 9일 날 간부들과 티타임 하신 적 있죠? 아침에 했습니다. 월요일 날. 왜 하셨습니까? 매주 월요일 날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업무 지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업무 지시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자, 이와 관련돼서 모 방송사에서 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 일어나 보세요.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당일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KBS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도에 언급된 실국장 간담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관계 확인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확인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확인서는 받다가 중단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거기에서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실국장들 간부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오보가 있을 경우에 그 오보 대응을 위해서 언론 중재위에 가거나 소송을 자 준비합니다. 이것이 오보입니까? 네, 저는 오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그걸 참석했었던 분들에게 받았던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네. 이와 관련돼서 그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며 기무사 문건 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확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시간, 그 타임에서는 그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자, 지금 저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네, 의원. 또다시 국민 앞에서 국방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라 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의원님 그때는 수방사의 위수령 부분은 3월 달에 나왔던 얘기고요. 만약 그때 문제가 있다면 기무사의 계엄령에 관한 문제가 됐어야 맞습니다. 황 의원님 1분도 하시죠? 예, 1분도 하십시오. 예. 예. 자, 다시 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도 방문했던 시점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죠. 네.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돼서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을 패싱시킨 채 국방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하라.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수사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이주용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